안녕하세요. 정육점 아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육점 아재입니다. 자, 오늘의 메뉴는요? 한우 목뼈, 한우 목심, 한우 오른쪽 짝갈비, 한우 왼쪽 위채, 한우 앞통사태, 한우 뒤통사태, 또 한우 뒤통사태, 한우 통앞다리. 살치살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메뉴는 살치살입니다. 제가 살치살을 잠시 발굴해 볼게요. 발굴하기 전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한우 등심이고요. 한우 갈비입니다. 등심이랑 갈비를 분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살치살을 먹기 위해서는 발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감사하시죠. 이제 발굴하려면 이제 제비추를 먼저 떼겠습니다. 여기 제비추이에요. 이걸 떼야지 발굴할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게 한우 제비추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극소량 나오는 제비추입니다. 잠깐 놔두고요. 자, 저렇게 자르면 여기 이제 보시나요? 여기 갈비고요. 여기 등심 쪽입니다. 보통 이런 말이 많잖아요. 살치살에 항상 논란이 좀 있는데 뭐 살치살이 뭐 갈비에서 나온다, 아니다 등심에서 나온다, 뭐 목심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게 다 맞는 말입니다. 논란은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살치살은 등심에도 이렇게 붙어 있고요. 뭐 이제 여기까지는 여기가 등심이거든요. 여기 밑에는 목심입니다. 등심 쪽에도 붙어 있고 목심 쪽에도 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갈비살 쪽. 흔히 말하는 얘 땡기 이거거든요. 자, 갈비살 쪽에도 살치살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이에 뼈가 있거든요. 등심하고 갈비를 떼다 보니까 이로 좀 가고 이로 좀 가고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예. 갈비에 있는 게 살치살이다, 등심에 있는 게 살치살이다, 목심에 있는 게 살치살이다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신데 다 맞는 말입니다.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씩 다 붙어 있어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등심 쪽이고 여기 갈비살 쪽, 그리고 밑에는 목심, 여기 살치살이에요. 논란들이 또 많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시 분리해 보겠습니다. 자, 등심하고 갈비살을 분리해 봤습니다. 살살이 갈비살, 등심, 목심 세 개 다 나옵니다. 제가 또 요거를 도마 위에 올려가지고 한번 더 살치살을 이제 분리해 보겠습니다. 거의 참 멋지죠? 네. 자, 살치살 여기 약간 보여드렸죠? 여기 전체도 등심인데 요 밑에는 원래 채끝이 있던 자리입니다. 채끝은 이미 잘랐고요. 뭐 아래채, 뭐 중간채, 위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위채랑 중간채쯤 보여드릴게요. 자르고 등심 단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새우살입니다. 아래쪽 쪽에 있는 게 새우살이에요. 새우살, 알등심. 자, 살치살은 여기 있습니다. 분리해 볼게요. 등심에서 나오는 살치살입니다. 보시나요? 마무리 끝내주죠. 지금 숙성이 안 돼서 가는데 오늘 잡아가지고 일주일 정도 숙성되면 하얗게 됩니다. 이제 마블링 끝내줍니다. 자, 고기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하트 모양이죠. 소리 나네. 후추랑 소금간은 조금 이따가 해줄게요. 이 정말 또 곱습니다. 약 한 10cm? 한 8cm 정도 되겠다. 후추랑 소금간 조금 할게요. 와,
뒤집어 주겠습니다. 1, 2cm 정도 올라오면 한번 뒤집어 주시면 돼요. 고의 꼬도 지금 하트 모양을 유지하고 있네요. 자, 후추랑 소금 한번 더 뿌려줄게요. 고기가 두껍기 때문에 말 뿌려도 한짭니다. 전혀 적당히 취향에 따라서 뿌려주셔야 되고요. 안 뿌려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고기 드셔 찍어 드셔도 괜찮아요. 옆면도 한번 익혀주겠습니다. 하트 모양을 잘 유지해주고 있네요. 고야 꼽혀도 살치살에 마무리 부분 사용했습니다. 뒤죠. 이제 소뚜껑을 덮어가지고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하면 이제 타지도 않고 은은하게 효과의 고구마 잘 익습니다. 잠시 기다려볼게요. 멋지네. 거의 다 해갑니다. 덮어요. 이제 한 반탑 잘라 보겠습니다. 그대로 와 멋지네. 한번 잘라가지고 한번 탁 끓여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이 왼데요. 멋지거든요. 아, 세아사에서 정말 잘 익힌 것 같습니다. 완벽합니다. 이동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입니다. 지금 더덕해로 가는 길입니다. 깁이 되었어요. 자,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빔면을 준비해줬고요. 아버지 말 그대로 많이 기다려주세요. 제가 잘라드릴게요. 아버지 잡 주세요. 이게 참 좋은 게 돌판이라 가지고 이동해서 먹기 참 좋네요. 아버지 드셔보세요. 잘라볼게요. 어때 아버지 부드러워요? 아, 잘 녹는 거 아니에요. 많이 드세요. 겨자야 먹을게요. 와, 끝내줍니다. 돌이 지금 이동해도 정말 뜨거운데 열기가 느껴지거든요. 그 열기로 이 오늘 캐는 더덕이거든요. 더덕 슬쩍 구워가 먹어볼게요. 이걸 잘 먹겠네. 근데 이번엔 된장에 찍어 먹을게요. 이거 세팅하는 과정에서 멸주 흐렀네요. 아, 시원한 물에 헹궈가 맛있습니다. 그냥 소금에 찍어볼게요. 요 마늘이 이거 올랐는데 익어버리네요. 이거 질질 끓는 소리 들리시죠? 이 더덕은 이제 저희 산에서 직접 캔 겁니다. 아버지가 10년 전에 씹었어요. 요거는 곰치입니다. 곰치에다가 이것도 산에서 난 겁니다. 이렇게 한 뜯어 먹어보겠습니다. 예, 살치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마블리 많고 연한데 단점은 또 느끼하잖아요. 고추냉이에 찍어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이게 환상의 조합이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산더덕이 오늘 이긴 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잘 익었습니다.
아, 이게 맛있는 냄새니까 지금 산에는 파리가 다 꼬이네. 지금 파리가 이래 많았나. 파리도 있고 뭐 벌도 있고. 곰치에다 한번 싸 먹을게요. 곰치. 근데 이걸 사살 녹습니다. 와, 이거 더덕 좀 작은데 아버지 말씀대로 한 10년 됐다 하네요. 뭐 한 개 더 먹어볼게요. 파리가 참 많이 꼬이네. 살찔살이 맛있게 하는 조금 느끼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더덕이 느끼함을 잡아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유의 맛이 있잖아요. 더덕 향도 좋고 맛있네요. 와. 자, 아버지랑 한 잔씩 먹겠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다 먹은 겁니다. 이건 생마늘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생마늘 참 좋아합니다. 자, 오늘 이제 아버지랑 함께 이제 시골에서 돌에다가 살찔살 한번 구워봤습니다. 살찔살을 좀 이쁘게 하려고 제 나름 하트 모양으로 한번 잘라봤어요. 하트 모양으로 잘라서까지 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도 즐거움을 제 나름 주려고 제가 뭐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고기 다루는 게 제가 아무도 할 수 있는 거 제일 잘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하트 모양으로 한번 제가 제 칼을 이용해서 한번 잘라봤습니다. 모양은 뭐 약간 뭐 이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하트, 누가 봐도 하트 모양이었잖아요. 그쵸?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